네, 안녕하세요. 1분 식당입니다. 오늘은 한 돼지갈비집을 와봤는데요.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간판부터 한번 볼까요? 뭔가 느낌이 오죠? 여기는 사실 알아보고 간 곳이 아니라 충북대 근처를 지나가다 친구가 저기 간판 뭐 있어 보이는데 해서 찾아왔던 곳입니다. 실내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옛날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죠. 1분 식당이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좋았던 게 가격이었습니다. 1인분에 11,000원, 그런데 250g이죠. 어떤가요?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면 원산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쌀하고 김치, 돼지고기가 국내산이고요. 고춧가루는 중국산입니다. 고춧가루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춧가루가 비싸기는 하죠. 아무튼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황금색 불고기판이 올라오죠. 원래는 황동불판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구하지 못해서 지금은 이 불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밑반찬인데요. 상추, 고추, 파절이부터 시작해서 소주까지 밑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청주는 시원이죠. 지역 소주니까요. 꼭 드셔보세요. 어디 가서 시원한 소주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시원 소주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경험담 아니고요. 일단 구워볼까요? 갈빗대가 잘 붙어있는 돼지갈비가 나왔습니다. 올리자마자 은은하게 구워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때요? 맛있겠죠? 돼지갈비인데 부드럽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별로잖아요? 일단은 당연하지만 부드럽습니다. 단맛이 살짝 있고요. 살짝 달짝지근하고 짠맛도 조금 있습니다. 즉,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돼지갈비의 맛이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 보면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자극적이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먹기에도 좋을 만한 맛이었습니다. 저도 짠맛, 단맛, 매운맛 이런 거보다는 살짝 밍밍하고 은은한 맛을 아주 선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짜거나 달아버리면 답이 없지만 은은하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니까요. 저는 이런 맛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된장찌개를 주문하려고 했는데요. 집된장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까먹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것도 잊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잘 먹고 온 하루였고요. 오늘도 좋은 갈비 되시길 바랄게요.